옛날 중국의 북산에 우공이라는 고십재된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의 집 앞에는 큰 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사방이 700리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큰 산이었죠. 북쪽이 가로막혀 교통이 불편했어요. 우공이 어느 날 가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저만 산을 평평하게 하여 예주의 남쪽까지 곧장길을 내는 동시에 한수의 남쪽까지 갈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모두 찬성했으나 그의 아내만이 반대했죠. 당신의 힘으로는 조그만 언덕 하나 파헤치기도 어려운데 어찌 큰 산을 깎아내려는 겁니까? 또 파낸 흙은 어쩌시려고요? 우공은 흙은 발에 다 버리겠다며 새아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와 광주리 등으로 나르기 시작했죠. 이를 듣고 지수라는 사람이 그를 비웃었지요. 우공은 내 비록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내가 죽으면 아들이 남을 테고 아들은 손자를 낳고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산이 평평해질 것이오 라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한편 두 산을 지키는 사신이 자신들의 거처가 없어질 형편이라 천재에게 호소했더니 천재는 우공의 우직함에 감동하여 역신 과시의 두 아들에게 명하여 두 산을 하나는 삭동에 또 하나는 옥남에 옮겨놓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공 이산입니다. 어리석으루. 이제 원숭이 우자인데요. 여기까지가 원숭이 우 밑에 마음심. 원숭이가 아무리 꾀를 내도 사람보다는 사람 생각보다는 어리석겠죠. 우공 여덟 팔 밑에 사서러울 사자죠. 우공 이산 옮길이 자 벼화를 쓰시고 여기에 이제 전역석이 두개 들어가죠. 마늘 따자가 처음보다는 두 번째 것을 좀 크게 우공이산 지금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오고요. 내려왔죠. 우공이산